짬뽕비를 싸우자는 끝까지 스타일리스타 TJ 킹 스타 킹! 야! 이분 스스로 말했죠? 네. 피아노 한 대로 스타 킹은 기절 첩보시키겠다! 주인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피아노에 대한 상식 다 때려 부시세요. 네. 깜짝 놀랄만한 피아노 퍼포먼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 박수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원 씨. 의자가 없어요. 아유, 어떻게 저러 앉아야 되는데. 버집시야, 버집시. 뭐야? 도대체 몇 명입니까? 88개의 건반율을 다 누린 거잖아요. 피아노 연주뿐만 아니라 그 퍼포먼스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 3명은 밑에 주저앉아서 피아노를 치시고 위에서 7명이 달라붙어서 하시고 그러다 나중에는 원형을 만들어서 마무리하는 것까지 그 자체가 정말 멋진 퍼포먼스. 사실 그거는 우리도 어깨 몇 달간 조마조마 했지만 네. 제일 당황했던 친구는 피아노였을 거예요. 아니요, 전혀 소용이 없었을 겁니다. 아, 이 친구가? 이 자기를 가지고 열매에서 막 두드리니까. 괜찮아요. 아유, 놀랬지? 아유. 피아노는 사실은 살아있습니다. 아, 그래요? 피아노는 생물이에요. 아, 정말요? 진짜? 그럼요. 오, 수아 씨, 피아노가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다. 아니, 보동이요. 피아노는 생물입니다. 피아노가 생물 아닙니까? 무생물입니다. 정말 솔직한 수아씨네요. 예. 그래요. 제가 중케이. 되게 어렸을 때 저기 피아노가 집에 없었어요. 네. 네, 저기 또 친척 집에 가면 피아노가 있었는데 아이고. 또 가족끼리 담으면 서로 치겠다고 그거 하나 갖고. 아, 가족들 다 달고 좀 기억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그 피아노 지금 눈물을 지금. 사실상 어렸을 때 집에 피아노가 있느냐 없느냐는 부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네, 엄청난 부의 상징이었어요. 집에 어릴 때 피아노가 있었습니까?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죽으셔도 재밌을 거야. 스타킹 출연자분들 중에 피아니스트 최다 출연자 아닙니까? 10분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피아노 한 대를 가지고 네.